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맡기로 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는 초반부터 공개적으로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4시간이나 걸렸지만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대표에게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선거가 2달 남짓 남았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재명 측 최고위원은 전당원 투표에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치적 결정을 당원 투표에 넘기는 게 천벌 받을 짓, 당원을 당권 호위대로 활용하는 거라는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원 투표에 맡긴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주장에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대표의 입장은 거대 정당에 유리한 권역별 병립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남부 세 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인데 적어도 7% 이상 표를 얻어야 해 소수 정당의 진입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위성 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언했었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좀 확대하고 위성정당 금지시키고 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당원 투표는 이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